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모의 컨텐츠는 닛산 GTR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2017년식의 닛산 GTR이라고 있을 거예요. 573마력에다가 1.7톤, 배기량은 3800cc예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스카이라인 GTR 모델도 있네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서 GTR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1만 달러에 팔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걸로 사도록 할게요. 구입을 클릭. 이거 뭐지? 여러분들 제가 방금 GTR을 11만 달러 주고 샀거든요. 근데 위쪽에 이건 뭐죠? GTR 프리오더카? 아, 심지어 스펙 더 좋은데? 아, 뭔가 돈 날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 좋은 차를 리뷰하겠습니다. 스타트.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닛산 GTR. 여러분들 일본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진짜 독특해요. 자, 분명히 디자이너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본넷 가운데까지 눈이 이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GTR, 그리고 여기 크롬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번에는 옆에서만 볼게요. 보시면은 뭔가 좀 차가 다부지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뒤쪽도 이렇게 뭔가 좀 커팅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짝 앞에 이어진 이 직선 라인, 차가 뭔가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괜찮네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원형으로 4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코어드 머플러, 살짝 벤틀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테일램프 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뭐 부스터 나올 것 같아요.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헤드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아하,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2포인트. 오케이.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델 그때까. 그렇지. 와, 이것이 바로 GTR 엔진인데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와, 확실히 보통 차가 아니죠. 이번에는 뒤쪽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죠? 내부로 보시면은 뭔가 좀 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괜찮아요. 제가 문짝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손잡이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시동 버튼은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스타트. 아, 배기음 정말 좋죠. 내부 인테리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GTR 독특한 모양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센터패시아 디자인 괜찮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봤지만 시동 버튼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비상 깜빡이.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배기음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제가 터널에서 배기음 다시 들어볼게요. 바로 이거, 바로 주행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에다가 500마력 이상의 힘을 내죠.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악셀 발차보다 70km 돌파, 100km 돌파, 아니 와 300km 돌파.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가속력이 장난이 아니죠. 320km 돌파, 330km 돌파.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 336. 브레이크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꺾어볼게요. 왼쪽 살짝, 아하,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오른쪽 살짝, 잘 들어와요. 핸들이 뭔가 단단한 느낌? 잘 돌아가는데 튼튼한 느낌, 안정감을 줘요 저한테. 왼쪽 굿. 핸들링 선회각 같은 경우는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뭐 적당히 잘 돌아가네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드리프트. 나이샷. 아, 잘 들어와요. 굿. 오호, 제가 여기서 속도 안 줄이고 유턴 한번 해볼게요. 유턴 스타트. 나이샷. 아이쿠, 잘 들어왔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볼 건데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X999? 평범했던 S1 등급이 최고 등급인 X등급까지도 가는군요. 제가 직접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개조를 했는데 X등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리 없어. 자, 먼저 구동 방식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엔진, 기본 엔진이고 레이싱 V12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트윈 터보 장착 완료.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바꿔줄게요.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리어윙 달아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 타이어 폭은 최대한 두껍게, 뒷 타이어 폭도 풀어.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대충 가벼운 거로 장착 완료. 다음에 앞쪽 휠 크기 건드리지 않을게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스프링, 이건 일단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셰시 보강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급기 풀어, 연료 풀어, 저바장식 풀어, 밸브 풀어, 배기량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 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냉각 시스템 풀어. 여러분들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1.3톤에서 1.2톤으로 50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등급 999 구입 클릭. 지금 보시면은 제로백 2.6초에다가 최고속도 430km. 제가 기어비를 조금만 만져볼게요. 대충 기어비로 바꿨어요. 성능이 조금 늘어났죠. 그리고 디자인 및 도색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본넷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줄게요.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 트렁크는 리무진.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바로 직선 코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어우 어우,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거 도저히 주체가 안되는군요. 지금 계기판 보시면 지금 몇 킬로야? 220km 돌파! 그리고 턴을 빠져나가기 전에 300km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300km 돌파! 오 마이 갓! 350km 돌파! 어어어, 조심조심! 360km, 370km! 진짜 조심해야 돼요! 380km!
그리고 지금 이제 400km 돌파. 속도가 점점 계속 오릅니다. 오, 420km 돌파. 오 마이 갓. 423. 여기에 이제 리미트가 걸려있어요. 더 이상 빨라지진 않는군요. 제가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맥라렌 720이랑 1대1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지금 만렙이고요. 과연 누가 이길지 볼게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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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저 지금 풀악셀 밟았어요. 와, 옆에 보시면 맥라렌 역시나 빨라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 진짜 완전 하이퍼카라는 것을. 하지만 GTR이 이긴다면은 이 시대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앞만 보고 스타트! 스타트! 아직 400km 안 됐어요.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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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제작! 아, 너무 욕심을 부렸어. 아, 진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부담감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가 못했어요. 드래그레이스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지지 않겠어. 멤버로 보시면은, 쿼드라 V2행, 폴벳, 포드 GT, 포드 GT. 아, 이번에 맥라렌 안 나왔구만.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어우, 차 스타트 좋아요.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앞만 보고. 자 여러분들 어우 굉장히 빠르시네. 힘을 내보세요. 제가 지금 멘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안돼 밀지마. 데자뷰 느껴본 적 있니? 대충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왼쪽으로 드리프트. 속도 확 줄여서 이쯤에서 드리프트. 잘 들어왔죠? 오케이 나이샷. 저는 그냥 혼자서 드리프트 연습이나 하겠습니다. 난 그냥 혼자서 아랍 드리프트 할 거야. 옆으로 달리기 스킬. 옆으로 달리기 스킬. 와 지금 햇빛이 아주 좋아요. 와 보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옆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닛산 GTR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저렴한 가격에 슈퍼카의 성능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